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상, 이걸 줄여서 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페이지. 위상이라는 것은 파동을 특징짓는, 넌 잘생긴 파동이야, 넌 못생긴 파동이야, 넌 키 큰 파동이야. 파동을 특징짓는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진포, 두 번째는 주파수, 세 번째는 위상이죠. 이 위상은 동일 주파수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위상은 동일 주파수에서, 동일 주파수여야 돼요. 다른 주파수끼리는 위상 차이를 둔다고 하면 안 돼요. 동일 주파수에서 파형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쉽게 말하자면 출발 위치를 결정하는 값이에요. 출발 위치를 결정하는 값. 출발 위치를 결정하는 값. 빨간색을 사인 오메가 t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파란색은 뒤쳐져 있죠? 뒤쳐져 있으니까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세타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타만큼 차이가 있다. 파란색은 느리니까 뒤로 빼주는 거예요. 1번 시각고 2번 시각고는 위상 차이가 세타만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2번 식은 1번 식보다 세타만큼, 위상이 세타만큼 느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위상은 동일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좀 더 늦죠? 최고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은 빼준다. 빨간색을 사인 오메가 t라고 하자면은 파란색은 사인 오메가 t인데 세타만큼 늦었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합니다. 위상은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느린가. 이걸 사실 각도라고 예전에 표현했었는데 조금은 다르죠.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시간차가 있느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바람 빵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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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빵 두루.